제 시선은 저쪽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 저기에 누가 있었지? 이 사람들 뭐지? 안쪽도 볼 수 있고 바깥쪽도 볼 수 있고 겨울에 난 무슨 신발을 신고 다녔나 벚꽃이 스르륵 스르륵 많이 폈네 이렇게 하면 드론뷰죠?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찍으시려면 이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내가 뭘 신고 있었는지 뭘 입고 있었는지 뭘 끼고 있었는지 그날의 뭐 상황 지나다녔던 차량 별게 다 찍혀 있죠. 차 타고 어디를 가고 있죠? 누구랑? 혼자. 고등학교 때 볼링부였어요. 서리가 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볼까요? 비대가 있는 것 같죠? 비대 원래 있었어요. 여기서 플래닛을 적용하면 좀 멋있어져요.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닷속 풍경까지 싹 다 담을 수 있고 이거 그냥 카메라 바닥에다가 내려놓은 상태야. 공들여서 어딜 촬영한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인비저블하죠? 안 보이죠? 약간 눈은 눈 굴리는 것 같은데? 난간 걸어다니고 있는 1인칭 주변에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섞이고 있죠? 사람의 입장에서 봅시다. 으아. 뒷좌석엔 귀신도 안 타고 있는 몇 시죠? 10시 33분 퇴근길이고요. 같이 걸어끼리 걸어끼리 미쳤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학교, 회사, 가족, 친지 등을 살펴보면 무리 중에 꼭 한 명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찍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저인데요. 나중에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본인이 즐기던 순간과 더불어 제3자의 눈에서 바라보는 본인의 모습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그 순간도 즐기고 나중에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즐길 수 있어서 저는 자처해서 이것저것 기록을 남겨놓는 편인데요. 근데 가끔은 촬영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해 아쉬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호집을 살짝 내려놓고 여행이나 외출 시 기록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 싶으면 가볍게 액션캠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요. 근데 막상 결과물들을 보니 오히려 더 괜찮은 선택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들고 다니기로 한 액션캠이 인스타360의 360도 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스타360의 360도 카메라가 8K 촬영을 품고 인스타360X4로 새롭게 출시해서 또 열심히 추억을 쌓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카메라도 살펴볼 겸 그동안 찍어온 영상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찍어놓고 귀찮아서 안 봤거든요. 이 얘기는 뒤에서 좀 더 하도록 하고 먼저 제품 외형을 살펴보면 360도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뒤로 볼록한 렌즈가 달려있고 후면엔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사실상 디자인은 전작인 X3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살짝 커지면서 배터리 용량이 높아지고 8K 30프레임 촬영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스타360X4는 새로운 방식으로 렌즈 가드를 탈부착할 수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방법으로 렌즈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뭐 여러가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도 되지만 제품 특성상 하드웨어 설명보다는 사용 후기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나열하기보다 제품 페이지 가서 스펙 한번 쓱 둘러보시는 게 더 빠르고 명확할 겁니다. 아무튼 제가 360도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360도 카메라, 진짜 말 그대로 카메라 기준 360도 전범위를 기록해서 그 순간의 모든 것을 데이터하기 때문인데요. 찍어놓은 파일을 아무거나 열어서 확인해보면 정말 다 찍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에 있는 카메라의 셀피 스틱은 또 기가 막히게 지워져 있죠. 이렇다 보니까 촬영자는 높이만 대충 잘 맞춰서 찍으면 되고 흔들림 방지 수준도 높은 편이라 안정감 있는 영상을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촬영이 정말 쉽습니다. 손으로 들고 찍어도 되고 그냥 셀피 스틱에 삼각대 놓고 하고 싶은 거 해도 그 순간을 전부 다 담습니다. 게다가 위치에 따라 남이 찍어준 것 같은 3인칭 영상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정말 유용한 영상 소스를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뭘 어떻게 찍어야 할지 생각 정리가 안 될 때 에이 뭐라도 담기겠지라는 마음으로 360도 카메라를 들고 나가는데요. 찍고 돌아오면 진짜 뭐가 막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가 많이 담겨 있다는 건 내가 골라서 추려야 하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찍힌 장면들이 전부 다 쓸모있을 수는 없겠죠. 일반 카메라는 카메라의 구도, 화각 등을 생각해서 찍을 때 집중도 있게 촬영하잖아요. 하지만 인스타360X4 같은 360도 카메라는 일단 다 찍고 난 후에 확인하면 또 다 있으니까 일반적인 평면 영상으로 만드는 경우 360도 영상을 불러와서 편집점을 잡아주고 일반적인 영상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골라서 보여주는 거라 솔직히 좀 귀찮습니다. 대신 촬영할 때
카메라만큼은 다 담겨 있으니까 든든하죠. 근데 또 그래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찍은 영상이나 사진 찍어놓고 그냥 갤러리에 있다가 안 보죠. 나중에 친구들과 이야기 끝에 그때 주제가 나오면 그제서야 갤러리에 들어간 다음에 쓱쓱 찾아보면서 시간여행 하잖아요. 대부분 놀러가서 당일 인스타 스토리에 사진 몇 장 추려서 올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갤러리에 내 추억으로 연구 보관하잖아요. 왜? 나중에 내 맘대로 꺼내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따로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점 잡고 영상 소스 꺼내서 보여줄 부분 확인하고 편집하거나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디지털 앨범으로 써도 아주 좋습니다. 360도 영상을 불러와서 전용 프로그램에서 그냥 보셔도 되고 MP4 파일로 내보낸 다음 360도를 지원하는 오디오 플레이어, 뭐 거창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냥 우리 자주 쓰던 팝플레이어에서 영상을 재생하면 360도 영상 탐방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냥 찍어놓은 파일 모아서 어딘가에 저장해 놓으면 그게 그냥 여행 앨범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공유하고 싶다, 근데 용량도 좀 크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유튜브에 올려보세요. 360도 영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WASD로 게임처럼 둘러볼 수도 있고 마우스로 끌어서 둘러보기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PC 전부 지원하고 게다가 유튜브 업로드는 무료니까 일부 공개나 공개로 두셨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주소만 보내줘도 되겠죠. 영상 속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공유한다면 민감한 정보나 이런 걸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되고 함께한 순간을 돌아보며 각자의 눈에서 재밌는 부분을 또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일부 공개로 올려놓은 360도 영상인데 영상 주소 따로 남겨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보러 가지 마시고 영상 다 보셨거나 결제 승인 받을 때 저기 이거 봐봐, 이런 영상 촬영할 수 있어. 우리 저번에 사진 찍어달라고 말 못해서 그냥 왔잖아 라며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자료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인스타360X3는 5.7K, 인스타360X4는 8K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양쪽에 렌즈가 있지만 하나의 렌즈만 사용해서 싱글 렌즈 모드, 즉 일반 액션캠처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60도 단독이면 뭔가 특수 장비의 느낌이지만 일반 액션캠도 가능하니 두루두루 범용성도 가지니까 그냥 액션캠으로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액션캠 좀 추천해달라고 할 때 장시간 촬영이나 일상 메인캠의 용도가 아닌 기록이 주된 용도라면 주저없이 인스타360X3나 X4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수상레저나 동계 익스트림 스포츠, 프리다이빙 등 물속이나 다소 역동적인 촬영에서는 메인캠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상 메인캠의 용도로는 왜 추천을 안 하냐 궁금하시겠죠? 일단 태생의 액션캠이고 담아야 하는 정보가 몇 배는 많아서 일반 카메라와 비교 시 포커스, 심도, 그리고 화질 차이가 납니다. 4K, 5.7K, 8K가 360도를 찍었을 때의 해상도이고 이걸 평면으로 뽑아내면 그 넓은 화면 중 한 면을 크롭해서 보여주는 거라 상황에 따라 노이즈가 생기고 렌즈 구성도 애초에 단일 평면을 위한 렌즈가 아닌 360도 화각을 기준으로 담은 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려다 보니 하나에 집중한 결과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브이로그가 같이 긴 영상의 메인캠으로 썼다 쳐도 담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용량도 크고 뭘 기준으로 해야 할지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서 편집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자동으로 진행하는 AI 편집이 있다고는 해도 내가 열심히 찍었는데 그걸 딸깍으로 때우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구매 전에 선택과 집중의 고화질이냐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방대한 정보냐를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만약 시간과 큰 비용을 지불하고 떠난 유럽여행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때의 소중한 시간을 전부 담은 영상? 아니면 영화, 작품 같은 영상이나 사진? 뭐 살짝 꼬셔보면 유럽의 멋진 풍경과 볼거리는 인터넷의 양질의 사진과 영상, 그리고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고 내가 없어도 그것들은 남아있겠지만 내가 그곳에 있었던 시간과 기억은 나만 알고 나만 갖고 있겠죠. 그럼 이제 뭐가 소중하죠? 아 너무 잘 꼬셨다. 아 근데 저 유럽 안 가봄. 아무튼 제 경우에는 메인 카메라도 많고 일반 액션캠도 많아서 360도 카메라를 어떻게 쓸지 목적이 딱 명확하니까 인스타360X4가 참 마음에 드는 카메라였는데요. 영상의 화질보다는 영상의 재미, 정보, 독특함이 필요하다면 인스타360X4가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 보면 틱톡이나 릴스, 쇼츠에서 어? 이거 어떻게 찍었지? 하는 신기한 효과와 영상들의 튜토리얼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쇼츠나 릴스, 틱톡커분들이 활용하기에 정말 좋은 카메라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남들보다 독특해야 살아남는 영상 시장이잖아요. 그럼 제가 찍어놓은 영상들도 대충 살펴볼까요? 아, 밖을 그냥 걸어다니는 건데 액티브 HDR로 찍는 거예요. 플로우 스테이트 이걸 끄면 엄청 흔들리죠? 근데 플로우 스테이트를 켜면
네, 보세요. 짐이 엄청 많거든요. 짐이 여기 무슨 보냉백 같은 거 있고 도끼 가방 하나 들고 있고 요게 스틱이 지금 지워진 거예요. 보세요. 이날의 날씨도 볼 수 있고 여기가 어딘지 상호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이거 하나만 들고 다녔던 건데 되게 자연스럽죠. 내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제 시선은 저쪽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 저기에 누가 있었지? 이 사람들 뭐지? 이렇게 아 대충 뭐 하고 있던 사람들이구나 볼 수도 있고. 이날은 가을이었네. 봐야 될 횡단보도가 녹색인 건데 20초 남았어요. 왜 이렇게 뛰냐? 오 남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 구경하는 거 되게 재밌죠? 만약에 이런 영상을 구성한다고 하면 내 쪽 비추는 카메라 하나 그리고 앞쪽 비추는 카메라 하나 만약에 날씨 오 이날의 날씨 그리고 이 화각을 이렇게 줄여서 하늘이 뻥 뚫려 있는 뷰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재밌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봤는데도 벌써 재밌는데?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스틸컷이거든요? 스틸컷인데 내가 이걸 하고 있을 때 우리 서리가 귀여워. 액세서리 살피고 있는 동안에 이제 강아지 간식 달라고 지금 하는 거 보이세요? 아 장난감이 저기 빠진 상황이구나. 장난감이 저기 요 새에 들어가가지고 꺼내달라고 했던 상황이고 지금 저는 다시 플립 4 썼던 데구나. 블리샷 이런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살이 좀 쪘었구나 이때. 셀피 모드예요 셀피 모드. 카메라를 앞으로 들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어느 정도 화각 내에서는 이게 컨트롤이 가능해서 아마 가방에 부착하는 액세서리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가방에 부착하고 찍은 거예요. 들고 다니긴 좀 애매한데 가방용 액세서리. 야 어디에 이렇게 이거는 3m 정도 되는 폴대 연결해서 그냥 들고 다니면 이렇게 봤을 땐 거의 드론 뷰잖아요. 사람들 쳐다보는 거 이 새끼 뭐하나. 그냥 걷기만 해도 드론 뷰 같아요.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플래닛 뷰가 되는 거죠. 또 지금 이게 미리 보기라서 화질이 좀 떨어지는 거지 실제로 영상을 빼면 화질이 또 좋아져요. 이 친구는 어디를 가던 길이었을까요? 이렇게 차에다가 설치를 하면 안쪽도 볼 수 있고 바깥쪽도 볼 수 있고 도로 상황도 볼 수 있고 그날의 하늘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꽤 막히나 보네. 껌을 씹으면서 창문을 좀 닦을 걸 그랬네. 운전하는 안쪽이랑 운전하는 바깥쪽도 이렇게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고 여기다 그냥 부착을 해놨었나 보네요. 부착용 마운트 정도는 촬영이 되고 조금 더 창문이 깨끗했으면 좋은 영상일 수도 있는데 차량 안에 붙여도 되는데 차량 밖에 붙여도 돼요. 밖에 붙인 영상이 있기는 있을 텐데 자 보시면 안쪽에 운전하는 제가 있죠. 그냥 차량 바깥에다가 붙인 건데 이렇게 보니까 포르쉐 같다. 아무튼 속도감이 되게 빨라 보이는데 이거 그렇게 빠른 속도 아니에요. 자 하늘도 한번 보고 쭉 돌아서 이 마운트를 붙여놓은 거네요. 여기서 좀 있으면 출발하겠죠? 출발. 야간에도 그래도 불빛이 좀 충분하면 차 바깥에다가 붙여놓으면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화면을 볼 수 있고 약간 스포티한 화면도 얻을 수 있고 운전자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죠. 밤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주차할 데 없어서 헤매고 있죠. 아유 뭐야 눈이야? 네, 오늘도 겨울이네요.
겨울에도 성실히 출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눈이 좀 쌓였던 날인가 봐요. 와, 가을이 지나서 눈이 왔었네요. 이런 거 또 깨알같이 지나다니면서 출근 안 하고 이런 거 찍고 있네. 겨울에 나는 무슨 신발을 신고 다녔나. 어? 방금 뭘 봤는데? 지난 겨울에 저는 네. 아, 샐러드를 포장해 가지고 가고 있었네요. 눈이 지금도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윗부분에 눈이 쌓인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오늘도 개미는 뜬. 겨울에는 뭘 하고 살았나 모르겠네. 겨울에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반복했던 것 같은데 겨울이 지났고 벌써 좀 파릇파릇해졌네요. 봄이 올라나? 벚꽃이 스르륵스르륵 많이 폈네. 이렇게 하면 드론 뷰죠? 누가 찍어준 것 같은 이런 뷰. 와, 와, 벚꽃이 많이 펴서 벚꽃을 찍으러 나갔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커플 분들 지나가고 부럽고 저는 이제 하늘의 벚꽃을 좀 보다가 어딘가로 가고 있는 한 청년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찍고 집에 갔을 거예요. 여기서 벚꽃을 탕 쳐서 떨어뜨리고 벚꽃 치는 동안 밑에 사람은 뭐 하고 있냐? 밑에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면 으이짜 벚꽃 떨어지는 거 구경하고 있죠. 한때 헬스장을 열심히 다녔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헬스장 다녔던 그런 느낌이 있고 약간 GTA 같죠? 다시 운동 나가야 되는데 이땐 그래도 열심히 운동했거든요. 하루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운동했던 것 같은데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찍으시려면 이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아, 이거 하고 힘들 때 벌써 몇 번 안 했는데 약간의 게임 모먼트. 뭐야, 시계는 마치 하고 앉아있네. 뭐하냐 후딱거리고 있네. 야, 오늘 몇 킬로 하고 있냐. 아이고, 많이 좀 놓고 하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 뭐 얼마나 주나 봤더니 에게 이러고 있다. 저중량 고반복이 핵심이죠. 자, 또 뭐가 있냐. 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어요. 운동을 좀 그 사이에 겨울이 지나고 좀 운동을 좀 꾸준히 했는지 몸이 좀 좋아지긴 했네요. 날씨도 좋아졌고 와, 날씨 진짜 쾌청한데? 이때는 이어폰을 버즈를 테스트하고 있었네요. 갤럭시 워치냐? 갤럭시 워치랑 미밴드 이런 거 같이 차고 다녔네요. 뭐 비교 테스트 하던 그런 날이었나 봐요. 이렇게 하면 일반 화질, 이렇게 하면 또 플래닛 뭐라고 꿍시렁꿍시렁 거리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는 스틱이 보이는데 또 안 보이죠? 자, 이러고 어딜 갔냐? 야,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냥 들고만 다니는 거예요. 들고만 다니는데 와, 날씨 진짜 좋다. 그쵸? 진짜 다 담겨 있죠? 내가 뭘 신고 있었는지, 뭘 입고 있었는지, 뭘 끼고 있었는지. 나를 찍으면 나만 보이겠지만 나 말고 반대편 그날의 뭐 상황, 지나다녔던 차량, 별게 다 찍혀 있죠. 이게 정보의 양을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은 엄청 많은 거예요. 아, 그때 내가 핑크 우산을 한번 봤던, 핑크 양산을 한번 봤던 것 같은데 하면 진짜 있었죠. 이날 찍은 영상이 무슨 날짜였더라? 근데 이것도 시계 쪽 자세히 보면 보일 수도 있어요. 아, 이어폰 테스트하러 나갔나 보다. 그때 어떤 날이었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죠. 지금 차 타고 어딜 가고 있죠? 누구랑? 혼자 가방을 메고 107.7을 들으면서 창문을 살짝 열어서 바깥 풍경이 이렇다면 그냥 구글맵인데? 이런 것도 가능하고 해숙 동네 마트에 과자 사러 시찰 나온 모습이고 뭐가 있나. 도리토스 집었었네. 이거 맛있어요. 갈비천왕. 뭘 기웃기웃거리나. 뭐가 사고 싶어서 보다 보면 카메라 들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실내 볼링장인 것 같은데 실내 볼링장에서 우리 친구 고등학교 때 볼링부였어요. 아이고. 네, 또다시 찾아온 제 차례. 하나 둘 의리합자 실패. 네, 다음에도 찾아온 제 차례. 하나 둘 의리합자 부드럽게 구멍으로. 이거 예, 이거는 그만 보죠. 네, 왠지 모르게 볼링장에 또 왔는데 아쉬워서 한 번 더 하러 갔나 봐요. 자, 다시 한번 돌격 간다. 오! 오! 완벽하네요. 자, 이 거만한 자세 보십시오. 아, 상대하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어, 뭔가 깔끔했는데? 이건가 보다. 자, 볼까요? 좋아요. 스트라이크. 거만한 표정. 야간입니다. 오, 경찰 차만 보면 뭔가 약간 쫄게 돼. 경찰이 앞에 있으면 경찰이랑 같이 가기 싫은 뭐 그런 마음. 그쵸? 얘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공원인데 약간의 비 올 것 같은 우중충함이 있지만 아이고 설이랑 나왔구나. 누가 찍어준 것 같죠? 여기다가 꽂아놔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3인칭 게임 같죠? 서리가 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볼까요? 자꾸 뭘 찾고 있죠? 제 생각에는 엄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오빠랑 둘이 나왔거든요. 아유, 울어. 산책 나왔습니다. 응? 소리 아니야? 어, 맞아. 네. 어디 하세요? 소리 안녕.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가자. 이런 추억도 담겨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담으려고 담은 게 아니라 우연히 담긴 추억인데 재밌죠? 이런 거 보면. 아, 냉삼을 먹으러 왔던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먹고 이것도 찍어보고 이것도 찍어 먹고 파절임도 묻혀서 먹고 밥 먹을 때 뭐 여기는 옆에 테이블이 뭐 사람이 있었나 한번 쓱 둘러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게 보세요. 들어가서 처음 입주 시에 뭐가 있었고 세탁기 정상 작동됐었고 뭐 이게 기본 옵션이었고 아니고 뭐 장 상태, 천장 상태, 벽면 상태 쓱 다 둘러볼 수 있고 여기 밑에 쪽에나 화장실 상태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원래 뭐 파손된 부분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충 쓱 둘러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방 구조나 쓱 근데 신발을 신고 들어갔네. 아 어차피 청소할 거라서 그랬겠죠. 자, 지금 뭐 요게 노랗게 변색돼 있죠. 이 원래 색상 상태 이게 CCBB가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안 노랬다 네가 노랗게 한 거다. 벽지 상태 뭐 바닥 상태 점검이 가능하겠고 이런 것도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다 틈이 떴죠. 이런 상태나 뭐 도배 여기 울어 있는 상태 볼 수 있고 방에도 이 벽지 도배 상태 도배를 왜 이렇게 해놨지? 아무튼 이런 상태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TV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옵션 사항도 다 볼 수 있고 원래 비데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 근데 비데가 있는 것 같죠? 비데 원래 있었어요. 이렇게 분쟁 같은 것도 다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입주 전이나 후나 임대나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런 걸 한번 싹 찍어 놓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자, 그리고 퇴장. 뭘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막 움직이죠. 신났다, 신났다. 수염도 안 깎고. 야, 뭔가, 아, 겨울이구나. 길을 찾아서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뭐야, 이 사람, 아, 뭘 쓰신 거구나. 네, 제가 여성용 속옷을 이렇게 보려고 왔던 게 아니고, 아마 에어팟에 수리를 받으러 갔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네요. 하이마트에 제품 구경도 하고 아이폰 14 프로가 나왔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접수를 하러 와서 접수하고 살짝 구경 DJI 아바타 하고 드론 구경도 좀 하고
제품 패키지들도 좀 구경하고 사진도 좀 찍어가고 그때 당시에 판매하던 제품들도 이렇게 쓱 다 볼 수 있고 아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인스타 360 1RS로 찍은 것 같은데 제가 밀항을 한 적은 없어서 밀항은 아니고 아, 뭔가 배 낚시를 하러 갔던 것 같은데 좌대 낚시 배를 탔죠? 여기서 플래닛을 적용하면 좀 멋있어져요. 그렇죠? 좀 멋있죠? 약간 원피스 같지 않아요? 띠띠띠리띠띠띠띠 넘어가고 재밌죠? 배에서 내려서 바다 한가운데서 와 멋있죠? 이런 뷰 사방이 뻥 뚫린 데서 카메라를 사용하면 이런 점이 확실히 좋아요. 이건 친구들이랑 놀러 갔었을 텐데 근데 숙소가 되게 좋죠? 이 숙소가 어떤 숙소냐면 따라라란 딴 따라라란 따란 자 입구를 들어서면 왼쪽에 방이 하나 있고 방을 들어서면 화장실로 추정되는 공간이 나옵니다. 샤워룸과 쭉 둘러보고 회의실도 있어요. 거실 와인 냉장고도 있고 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 진짜 좋은 방이었구나. 욕조 있고 화장실 두 번째 화장실 이거는 인스타 360 1RS로 찍었을 거예요. 보시면 소나무가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초겨울 그런 느낌이죠. 낙엽도 좀 떨어. 여기 사람이 있었네. 제가 이걸 찍는 동안 우리 친구들 내려가고 있네요. 아마 드론이 뜨는 걸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효과음이랑 이런 거 넣으면은 그냥 드론 샷이죠. 이 폴대 길이가 길다 보니까 담을 수 없는 것도 여기 담을 수 있죠. 제 키보다 더 높은 곳에 안 보이는 곳도 담고 전경도 쓱 담을 수 있고 뭐 차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다이소 탐방을 하러 내려가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 되게 커 보이죠? 와 다이소 근데 모자를 보시면 이 모자가 아마 블랙카우랩스라고 이썸님이 브랜드 런칭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 그때인 것 같습니다. 모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얘 뭘 사러 왔던 거지 이날? 아 테이프 사러 만지작 거리는 거 보니까 뭔가 사용할 테이프랑 본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녹제거제랑 금속광택제 이거 사러 왔었구나. 아무튼 이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서리가 네 제가 있고요. 서리 왜 그래?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소리 앉아. 앉아. 왜 그래? 응? 왜 그래? 어디에? 이제 앉아. 기다려. 앉아. 앉아서 기다려. 앉아. 왜 그래? 아무튼 이거는 날씨부터가 다르죠. 이야. 이건 제가 찍은 영상은 아니고 친구가 찍어서 보내준 영상입니다. 바닷속 풍경까지 싹 다 담을 수 있고 와 무섭다. 제가 찍은 영상이 아니라서 지금 오디오가 좀 잠시 멈췄는데 와 신기하다. 뭐하고 놀았어? 만약에 친구가 뭐하고 놀았어? 그러면은 이 영상 볼 줄 알면 그냥 영상 띡 보내주고 여기 봐봐 너도 구경해봐. 새롭죠? 현장감을 다 담고 있잖아요. 야 거기 물고기가 진짜 많았어. 물고기 떼 본 적 있어? 야 봐봐봐 이거 물고기 떼다? 근데 거기에 물고기 떼 움직임까지 다 보여주진 못하잖아요. 사람마다 시선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물고기 떼가 저렇게 가더라 이렇게 가더라 엄청 깊진 않은 것 같은데 와 되게 멋있다. 이 빛의 산란이라 그래야 되나? 아 이걸 그냥 이렇게 삼각대를 세우는 건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지금 이걸 제가 찍은 게 아니라서 넉넉히 보고 있는데 이거 그냥 카메라 바닥에다가 내려놓은 상태예요. 360도가 찍혀 있는 상태예요. 와, 한 주먹 하면은 핵감 장난 아니겠는데? 물회? 다 먼지가 아니라 먼지도 있겠지만 와, 물고기 봐. 공들여서 어딜 촬영한 게 아니라 그냥 세우는 거예요. 실내 프리다이빙인데 실내 탐험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촬영에 도움을 준 우리 강사님. 각종 익스트림 스포츠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오늘 바닥 찍고 내려오는 영상인 것 같은데 심해 체험인 것 같은데 무서운데 조금? 아, 스키장. 야간 스키장 영상이네. 야간 스키장. 여러분 지금 이게 X3고 4는 화질이 더 좋아졌어요. 봉 보이시죠? 봉 들고 그냥 타는 거예요. 쇼스키. 야간 화질이라서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현장 분위기나 속도감을 담기에는 충분하죠. 이거는 아래를 향해서 찍을 때 날씨 좋을 때는 훨씬 더 선명하고 잘 찍혔을 텐데 그리고 프리뷰라서 화질이 조금 떨어질 겁니다. 인비저블 셀피스틱이 제 말 그대로 인비저블하죠. 안 보이죠? 내가 어떻게 타고 있는지, 주변은 어땠는지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뒤에 그때 따라오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앞에 누가 있었고, 이게 친구의 추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추억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잘 탄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플래닛으로 만들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약간 눈을 눈 굴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인스타 쇼츠 하나만 올려도 여기다가 글자 놓고 여기 밑에 날짜 놓고 꽤 괜찮은 추억 저장소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X4로 찍은 요즘 영상인데 이날이 영상으로 보면 노을이 이제 갓 지고 있을 것 같은 날씨지만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두운 날이었어요. 이렇게 좀 어둑어둑한 날씨에는 지가 알아서 저조도 촬영 팁이라고 이제 5.7K로 촬영을 하면 조금 더 괜찮아진다고 얘기를 해주네요. 굳이 8K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저조도가 정복된 5.7K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좀 똑똑해졌네요. 새벽 아니고 이제 해가 좀 질랑말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영상들을 좀 보다 보니까 좀 늙었는데요, 사람이? 플래닛으로 하면 이렇게. 친구는 좀 멋있었는데 왜 난 진격의 거인이 되는 거지? 긴 폴대를 이용해서 영상을 찍으면 이런 영상도 가능합니다. 옥상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익스트림 뷰도 가능하고요. 저 보이시죠? 스나이퍼 아니에요? 이거 잘만 찍으면 페이크 영상으로 요 난간 걸어다니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끝에 난간이라고 생각하고 끝단을 여기다가 맞추면 난간 걸어다니고 있는 1인칭이 약간 1인칭 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발 하나 합성해 놓으면 사실은 이러고 찍고 있는 건데 알바를 하고 있는 순댓국집이 아니라 밥을 먹으러 왔고요. 이건 왜 찍고 있는 거야? 아무튼 밥 말아서 먹는데 손님은 이렇게 계셨고 밥 말아 먹고 있는 중입니다. 반찬 많이 퍼왔거든요. 이걸 다 안 남기고 먹을 거예요. 맛있게 먹고 있죠? 오늘 순댓국 먹어야겠다. 밥 다 먹고 아 하나 챙겨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야? 아 뭐를 섞어야 하는 날이었어요. 사람들 많으니까 좀 창피해서 주변에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별걸 다 얘기하네. 섞이고 있죠? 목격자는 차 하나. 그만 보도록 하죠. 창을 던질 거예요. 하나, 둘. 팍! 꽂혀야 되는데, 창의 시선에서 창이 날아갔어요. 탁! 사람의 입장에서 봅시다.
창을 던졌어요. 던집니다. 우와. 신났네.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하죠, 확실히. 이게 차 조수석에 매달아 놨거든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미친놈인가. 플로어스테이트가 좋은 게 플로어스테이트를 끄고 한번 영상을 보면 엄청 흔들리는데 이 플로어스테이트를 켜서 잡으면 안 흔들리죠? 엄청 흔들리는데? 안 흔들리는데? 이 바닥면이 오돌도돌해요. 비 오는 퇴근길을 아이씨. 아무튼 안쪽이랑 바깥쪽을 보면 이렇게 비 오는 날의 퇴근길도 담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조용히 해! 카메라가 여기 달려있는 거고 여기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실내, 실외. 그만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봤을 때는 아 저때 저 매그네릭이 유행했었지 할 거예요. 깜빡이 한번 켜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신 분에 대한 분노까지 볼 수 있고 뒷좌석에 귀신도 안 타고 있는 몇 시죠? 10시 33분. 아 미쳤다 진짜. 비 오는 날에 시야가 잘 안 보여서 꽁시렁대는 모습입니다. 그렇답니다. 감시 카메라 있었고 퇴근길이고요. 미쳤나? 죄송합니다. 이런 거를 담으면 안 되겠어요. 아 그리고 택배 언박싱하는 걸 찍을 때도 상자 크기가 꽤 커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하던 날이 있었는데 언박싱 같은 거 할 때도 구성품이 어떻게 있었는지 다 살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포장이 잘 돼서 왔었어요. 쓰레기 처리하고 아 그리고 손이 부족할 때 아 퇴근해서 되게 좁은데 잘 찍혀 있죠. 그리고 이날 음료수를 들고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네, 보시면 두 손 다 음료수 박스 잡고 있는데 이거 어깨 찍었노 할 거예요. 비밀은 여기 카메라 보이시죠? 이쪽에 가방에 카메라를 꽂아놓고 겨드랑이로 고정하고 있어서 양손이 자유롭지 못해도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손은 두 개인데 촬영 잘하고 있죠? 요 카메라 덕분에. 네, 영상들 어떻게 보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공들여서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들고 다니거나 어딘가에 대충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인스타360X4는 적재적소에 맞는 다양한 액세서리를 지원해서 더 편하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촬영을 보조하니까 제품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사이트 들어가서 다양한 액세서리도 살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